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머물 것으로 알려진 대구 달성군 사저에 하루 천여 명의 지지자 등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성군 유가업 쌍계리 비술산 자락에 지난 2016년 준공된 해당 주택은 지역의 한 중견기업 대표 소유의 전원 주택이었는데요. 최근 박전 대통령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성군 유가읍 비술산 입구 자락에 자리 잡은 한 전원주택에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있습니다. 주택 주변 공터와 도로에는 이들이 몰고 온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주차돼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둘러보고 있는 이 전원주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 후 머물 예정인 사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는 다양한 현수막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은 관광지라도 온듯 사진을 찍고 집안을 자세히 보려고 까치발을 세워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도 하며 유튜버들은 현장을 중계하느라 분주합니다. 집이 있다 해갖고 보러 왔었어요. 여기 와서 공기도 좋고 대구 여기 와서 살마 우리도 대구 다 찾고 좋지. 집을 지어놨다 하길래 그래가 구경하러 왔어요. 뭐 아직까지 이제 뭐막 도착해갖고 아무것도 안 봐갖고 잘 모르겠는데. 이 전원주택은 2015년 10월 건축허가를 받고 바로 이듬해 9월 준공돼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준공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박전 대통령 별장이란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당시 달성군청 등을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 소유의 전원주택인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이 소문이 숙지지 않았고 최근 박전 대통령 명의로 거래됐습니다. 주택은 대지 면적 1676제곱미터에 연면적이 712제곱미터이고 방이 8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으며 관리가 잘된 넓은 정원이 꾸며져 있습니다. 보통 어른 키에 3배 이상 되는 높은 대리석 담장과 건물 곳곳에 폐쇄회로 TV가 설치돼 있고 끝이 날카로운 쇠창살 펜스가 둘러쳐져 있는 등잘 갖춰진 보안 시설들도 눈에 띕니다. 박전 대통령의 입주는 오는 22일 퇴원 전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